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분권 헌법 개정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.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.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또 지방집행부를 지방행정부로 쓰자고 제안한 겁니다. 지방분권 국가선언에 더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지방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동안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겁니다.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권.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,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해놓고 예산을 주지 않아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. 특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 종목과 세율,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.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소환, 주민발안, 주민투표 제도를 헌법으로 끌어올렸습니다.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번 개헌안이 연방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.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서 꼭 국가 분리적이진 않고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 경우보다 상당히 강력한 국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현 단계 수준에서의 국민적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정도의 범위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온 것만. 한편 청와대는 지방 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TBS 류밀희입니다.